세트만 가득 들어있는 요 고무줄로 이제 튜브 막혀있는 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저희가 요 세팅은 처음 해보는데, 그렇죠? 구멍이 좀 여러 개 있긴 한데, 사실상 요 구멍은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? 앞쪽은 조금 너무 잘 튕겨서 힘들지 않을까, 뭐 싶기도 하고요. 아니면 혹시 집게가 이제 가져서, 가지고 이제 끝까지 간다면, 혹시 그쵸? 운전하면 그냥 한 번에 슉! 꼬린다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일단 바라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상품은 그래도 좀 많고요, 아직. 상품이 21번부터 29번까지 있네. 29번까지 있으니까 네.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기 열쇠 약간 저 그 주머니 넘어가 있거든요. 어떻게 이거를 잡아 아니면 다른 걸 더 가져갈까? 잡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어머, 주머니 뽑았어. 이거는 가져가지 않을까? 그래, 가져가라. 살짝 흘린다. 그니까 살짝 흘리네. 그러면 일단 저 뒤에는 탑이 놔둬야 돼, 내가 봤을 때. 그치? 맞아. 어차피 저도 채워갈 거기 때문에. 그럼 얘를 일단 가져가 봅시다, 다시. 아, 이거 사이즈 다른 게 하나 조금이 조금 좀 다르다. 뚱뚱한 애가 있어. 되게 좋은 거 아니야, 그럼? 그러니까, 그럴 것 같아, 내가 생각했을 때도. 오오오오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그냥 여기 탑이 있어야 돼. 흘러내리는 것 때문에. 그래. 탑까지 만들고 해야 하는 고무줄 뽑기군요. 그렇습니다. 좀 잘 잡았나? 그렇지. 오! 야무지게 잘 잡았다. 가져가자. 가지! 그렇지. 그렇지! 나이스, 이거지. 뭐야? 봐, 탑을 만들면. 요. 좋단 말이죠. 뭐야? 잘하네. 지금 네 번 만에 사천원에 제가 하나 뽑았어. 자, 이것도 가져가자. 이거 내가 봤을 때 오빠 좀 이쪽을 잡는 게 딱 좋은 것 같아. 열쇠가 그래도 그러니까 무게가, 무게가 있잖아. 조금 있으니까 그게 좋긴 하지 확실히. 이건 완전 가운데인데? 오오쏘쏘쏘 야야야야야. 쉽게 벌린 거 방금 봤다. 그치? 그냥 이게 잘 잡아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좀. 이게 흔들긴 하는데 어느 순간 꽉 딱 잘 잡았을 때 그때 좀 가져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. 그렇지. 이거 어떻게 나? 그쪽에서 그냥 다른 채로 잡아서 들어. 다른 거 가져가자. 아, 저게 가드 해보자. 그치. 해보자. 아니 가드로 쓰는 만약에 괜찮은디 가드? 그치, 혹시나 모르지. 만 원에 뽑은 열쇠가 뭘지도 궁금하다. 이거 하고 한판 보자. 그렇지. 그렇다. 그냥 그 위에서 짓게 내리면 되지 않을까? 여기서? 출구에서 그냥. 수치해야 되나? 말해야 되나? 해야지. 아깝다. 던지는 느낌. 오케이.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. 뒤에 세 번. 네. 살짝 들어 올렸을 때 할게요. 근데 그래도 어차피 그 출국이라서. 나이스. 나이스. 두 개. 만 원에 두 개. 만 원에 두 개 너무 잘했는데? 쉽다 쉬워. 난 저거 세팅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그냥 아이고. 안 하고 봤거든요. 네, 맞아요. 일단 만 원에 열쇠 두 개 한번. 어떤 상품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잘 잡았구만. 아 원래 다 끝나고 확인해야 맛인데. 아 그래도 좋은 상품이 나왔을 수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26번 하나 나왔고요. 그 상품이 많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. 그렇습니다. 이거는 21번 나왔습니다. 21번? 우와! 명화. 이건 뭐예요? 어? 퍼즐이네. 퍼즐이다. 네이버에서 나온 퍼즐이에요. 네이버. 그렇네. 뭐지? 뭐 하여튼. 하나는 26번? 아, 어피치 라이어. 우리 하나씩 쓰는 달력인가? 아, 달력인가 봐. 달력은 좀 괜찮은데. 달력은 좀. 다이어리는 잘 안 써서. 아, 그러니까요. 아, 달력. 자, 한 개씩 이렇게 일단 뽑았습니다. 자, 일단 만 원에 두 개 뽑는 게 너무 순조로워서. 좋아, 좋아. 만 원에 이 정도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방금처럼만 이어서 다시 그냥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탑도 이 정도면 가드가 아주 좋단 말이죠. 근데 나중에 좀 가드가 없어지면 좀 역시 이제 열쇠가 많이 안 남았을 때 그럴 땐 좀 힘들 수밖에 없죠. 가져가. 나이스. 혹시 좀 다른 거 넣네? 아니다. 저기는 안 들어. 뭐 일단 뭐 알았어. 꽂히겠지 뭐. 잡아야죠. 어머. 아, 다른 거 먹으려다가 나왔어. 가는 거 아니야? 잠깐만. 혹시 몰라요. 각을 보겠습니다, 여기도. 아니야, 알았어. 지금 가드가 지금 좋아서. 가드가 좀 좋네, 근데. 여기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, 진짜. 그러게. 그래도 가져가겠습니다. 그래. 두 개 뽑은 것으로 넣어야지. 맞아요. 좋다! 좋다! 아,
이랬으면 이미 들어갔는데.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. 아까처럼 투터치? 어 투터치 해야지. 어머. 아 다른 구멍으로. 아하 이러면 이동해버렸어요. 아 이러면 아 그냥 다시 잡아야겠습니다 이거는. 아이고 세워짐. 자 다시. 아, 잘 잡아야겠다. 어. 좀 아쉽네. 그러니까 열쇠는 나왔는데 지금. 혹시 그 앞에 투터치 해볼까? 아니다. 야 이거는 이것도 투터치 해볼만하죠 여러분들? 어 위에 얇게 딱 잡으면서 고무줄 튕기면? 그렇지 고무줄도 튕겨도 되고 넌 베이크? 열쇠는 들어가긴 했어. 일단 계속 잡아. 아, 계속 잡으면서 어차피 여기 머물고 있으니까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는 해자 뽑기. 우와 될 것 같기도 해. 그럼 어떡하지? 진짜? 고무줄 여기 한번 튕겨볼까? 어어어 어. 그렇지 그렇지 지금 좋다 고무줄. 오 잘한다. 나이스! 어, 나오는군요! 오빠 여보 여보! 이거 뚱뚱이? 어떡해, 야 한번 이거 어차피 이게, 안 되면 튕겨나잖아. 이게 끝판왕 상품이지 않을까 뭐 생각은 드는데. 그 주머니가 열려있는데? 어? 어 살짝 열려. 어 열쇠 잘 나오고. 야 이거 위로 올라가서 던지면 위로, 열쇠만 잘 맞으면 열쇠 튀어나오겠다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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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아니 주머니가 열려있어요. 약간 케이블 타이가 나와있어. 어, 약간 열려있어 이거.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어. 어, 괜찮은데. 야.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. 박스 안 뽑으면 되죠? 열쇠만 뽑아도 어차피 뽑은 거기 때문에. 아이고 아이고 저 두꺼운 박스. 아이고 오호 저기서 어떻게 안 나오나. 지금 열쇠 들어갔거든요 이미 절로. 어. 리터치까지 어, 리터치를 해버렸네 실수로. 지금 여기서는 열쇠 빠져도 되긴 해 근데. 오오오. 오. 아 저거는 완전 좀 끝을 끝. 완전 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. 어. 아 이거. 아 지금 열쇠 안 빠졌나? 여러분 보이시죠? 보이시죠 여기 파이 튀어나오는 거. 아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지금 바로 저의 선택은 이거를 한번 하는 겁니다. 괜찮아. 틀이 좋지 않나요? 어. 네, 바로 이거를 뽑아주는 거죠. 살짝 좀 얇게 잡았네. 네. 아, 오, 좋은. 아니, 위에 딱 걸렸어. 아이고. 아니죠. 자, 요거를 뽑고, 그 다음에 저거 뽑아도 되거든요. 걔도 될 것 같아. 걔도 될 것 같다. 다 뽑아, 다 뽑아. 다 뽑아. 그렇지. 아. 아 너무 구석이네. 끝까지 가서 가자. 아이고 어, 저 바늘에도 토끼가 들어가면. 그러니까 그럼 여기를 딱 아래쪽을 어 잡으면서 뒤집어주면 하나 안 될 것 같네요. 아마 튀어나와버렸다. 에라이. 우와 뭐야 오 난리 어, 나 뽑겠는데 잘하면? 어떻게 해야 되냐? 근데 어디 잡아야 되지 이건? 그냥 고무줄 안쪽에서 잡고 해당하게 하는 게 이렇게? 약간 이런 느낌? 그냥 잡아서 다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. 그래 잡아서 다시 하겠습니다. 우와! 어 이거 봐! 야 이거 투터치 해볼게 위에서. 아, 이렇게 저거, 잡으면서 저거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잠시 투터치 해볼게. 방향 바뀌어. 아 너무 잘 잡았어. 너무 잘 잡았다. 아쉬워라. 투터치를 해볼 걸 그랬다 이거. 아니 그 리터치를 가져갈 때 리터치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지 않아? 아 뭐 그래요. 어, 해봐. 예. 약간 각도가 약간 각도가 좀 잘 나왔을 때 어. 그때 너무, 해보는 거 좋지. 너무 끝으로 가져가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. 고무줄이 잘 안 튕기네. 예. 위에서 딱 위에서 해봐야 되나? 됐어. 뭐야 이건? 다른 가다가 만들어졌어. 어느 거지? 요거. 요거. 자, 한 두 개 더 뽑았나 그래도? 좋아요. 두 개 더 뽑았어요. 자, 어, 완전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. 열쇠가 오늘 많이 나오네. 어, 괜찮게 잘 나왔는데? 과연? 29번 하나 나왔고요. 요거는 과연? 27번 하나 나왔습니다. 와, 27번! 이거 가지고 싶었는데. 와, 이거 먹고 싶었거든요. 오, 아니, 길리안 초콜릿 이게 뭐 아쉽긴 아쉽겠지만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.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딱
발렌타인데이에 두 눈이를 위한 선물 완전 맛있는 내가 오빠 주는 건데? 그럼 어, 너가 나한테 선물 아 그래 나 셀프 선물 하여튼 하여튼 나는 스타벅스 텀블러네요? 야, 텀블러 근데 얘는 네. 뭐 이펙트 텀블러라는데 좀 뭐 다른가? 자 볼까요? 아 이거 뭐 색깔이 있는 약간 그런 거 이런 아 이런 무지개 색깔 있는 거 아 투톤 투톤 어 짭터벅스 네 이런 텀블러까지 해서 어 오늘 근데 이게 제일 가지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요거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뭐 자파나 이거 사레나 이거랑 어, 여기서 이거. 이렇게까지 이것밖에 그렇네. 없어 어. 딱히 막 엄청 좋은 뭐 귀여운 상품 이런 거 하나 있다 이거 뭐 만드는 이런 거지 이런 거는 어 그런가 보다 차륵 같은 거 이게 그나마 좀 상품이 커서 이거는 네. 뭐 저거 아닐까 싶 하네요. 하지만 저희는 이건 제일 원했기 때문에 요 고급 초콜릿으로 오늘 완전 만족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저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